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제 채널은 소설을 직접 써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가끔은 다른 작가의 좋은 소설도 소개하기도 합니다. 저에 대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로 산책을 자주 합니다. 숲에 들어가서 걷다 보면 머리도 맑아지고 생각도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욕심을 내서 산책을 하면서 좀 빨리 걸었습니다. 살을 좀 뺄까 싶어서요. 요즘 현대인들은 너나 나나 모두가 살과의 전쟁인데요. 2, 3kg를 그렇게 빼보려고 해도 점점 찌기만 하지 살이 안 빠지네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60대가 되면 징그럽게 살이 안 빠집니다. 혹시 뛰면 빠질까 좀 달렸더니 무릎이 아프기 시작해서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왜 그렇게 무리해서 걷느냐고 묻더라고요. 살 좀 빼볼까 했다고 그랬더니 피식 웃으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살이 빠집디까? 그렇게 질문하는 의도에는 그렇게 해서 60대에 살 빠진 사람을 못 봤다는 그런 표정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도 뭐 찌지도 않으셨는데 그렇게 살살 하냐고. 지금 나이에는 살이 문제가 아니라 무릎을 돌봐야 하는 나이라고 하시면서 사진 찍어보니 관절은 아주 정상인데 주변 근육들이 조금 과도한 운동으로 긴장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김영민 교수님의 책을 펼쳤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의문이 들 때마다 김영민 교수님의 책을 펼칩니다. 오늘도 우연히 펼친 장에서 산책, 극히 실용적인 지침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프로의 세계 1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도심을 피한다. 예쁜 공원길이라도 차도가 지척이거나 파워워킹족들이 좀비처럼 흘러다니면 하등이다. 시외나 심지어 산이라도 나무가 없거나 적은 곳은 썩 좋지 않다. 그리고 숲과 산이란 무릇 계단이 없는 곳이니 비록 밀림 속이라도 계단식의 길을 오르는 짓은 산책, 산행의 이치에 어긋난다. 조금 더 까탈을 부리자면 원예종 꽃들이 배우처럼 방실거리는 베르사유 정원 같은 곳도 아니다. 제 마음대로 피는 꽃들의 재롱은 어쩔 수 없으나 묵직한 거목의 운치를 배울 수 있는 길이면 상등이다. 산책은 무엇보다도 우연의 깊이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이다. 프로의 세계 10회 유이정. 오늘은 그린 연습장 원래를 가는 날이었다. 9월 말이라 덥지도 않고 날씨가 좋아 소풍 가는 기분이었다. 지수가 갑자기 빠지게 되어 미연이랑 수연이랑 셋이서 한 차를 타고 가게 되었다. 미연은 우리 연습장에서 제일 어리고 예쁜 새댁이었다. 예쁜 데다 싹싹하고 해서 우리 연습장에 오자마자 바로 알바트로스로 영입시켰다. 마침 은숙 언니가 남편의 요구에 못 이겨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가는 바람에 알바트로스 회원의 자리가 한 자리 비었었는데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좋아했었다.
그래, 젊은 여자가 아무래도 좋지. 우리 알바트로스 평균 연령도 내려주고 말이야. 오늘은 젊은 분위기의 미연과 같이 라운딩을 가기로 해서 그런지 또 새로운 기분이 들었다. 미연은 아직 골프에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아 필드를 나갈 때마다 아이처럼 좋아했다. 그린 연습장 원래 갈 때마다 날씨가 별로더니 오늘은 오랜만에 나를 잘 잡았네. 수연도 신이 나서 거들었다. 그러게, 진짜 바람도 없이 덥지도 않고 최고의 날씨다. 어젯밤은 잠도 잘 자서 컨디션도 좋고 난 오늘 베스트 스코어 나올 것 같아, 언니들. 미연이 한껏 들뜬 목소리로 자신에 차서 말했다. 야야, 골프는 끝나봐야 아는 거야. 잠도 잘 자고 컨디션도 좋고 날도 좋은 날에 나는 희한하게 점수가 더 안 나오더라니까. 수연이 미연의 들뜬 기분에 장난스럽게 찬물을 확 끼얹었다. 하긴 그래. 골프는 기분하고는 또 다른 거니까. 인생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골프잖아. 이 정도 한마디 거들었다. 거창하게 인생까지 갈 건 뭐 있어요. 남편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젊은 미연이 그렇게 말하자 어이없다는 듯 듣던 수연과 이정이 엉겹결에 말한 미연이까지 동시에 풋 하고 웃었다. 지수 언니는 오늘 형부하고 라운딩 잡혀 우리랑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 그치 언니? 이정이 회원들에게 지수는 남편과 라운딩이 미리 잡혀 있었다고 핑계를 댔지만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거짓을 말해야 할지 신경이 쓰이고 있는데 미연이 지수의 부재를 아쉬워하며 말했다. 지수의 문자로 봐서 이제 알바트로스를 떠날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렇게 되면 미숙 언니도 없지, 지수도 없지. 알바트로스의 의미는 사실상 깨진 거나 다름없었다. 처음 알바트로스란 모임을 만들고 2년여 동안 김프로와 라운딩을 나가고 필드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재밌었던가. 처음 지수와 필드를 다닐 때를 회상하자 이정은 풋풋한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지수와 앞으로 골프를 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그 시절이 더 그리웠다. 지수와 처음 만나 연습장에서 같이 연습하고 필드 다니고 백화점 쇼핑하고 밤늦도록 통화하며 서로의 비밀을 적당히 오픈하면서 가슴 떨리던 그 시절이 몹시 그리웠다. 지수와 원만한 관계 유지가 되지 않는 현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사회에서 지수만큼 쿨하고 소통이 잘 되고 편한 사람을 다시 만나기란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었다. 질투의 신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을까? 며칠 전 지수가 이정에게 일방적인 문자를 보낸 것을 확인했을 때 처음엔 이정도 화가 났었다. 이정은 지피는 게 있어. 김프로에게 혹시 지수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지만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었다. 그때 흔들리는 현일의 눈동자와 지수의 문자가 무슨 의미인지 조금은 연결이 되는 느낌이었다. 그렇다고 공식적인 내 남자도 아닌데 드러내놓고 따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고 조용히 그냥 시간이 흘러 모든 게 자연스럽게 정리되기를 바랄 뿐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요즘 세상은 내 남편도 밖에 나가면 남의 남자라는데 하물며 골프 프로는 말에 무엇하리. 만나면 뜨겁게 불타오르지만 그건 그냥 18홀의 연장선상인 19홀의 게임일 뿐인 것을. 오늘은 어리고 예쁜 미연이 자신의 차로 가자고 해서 이정은 미연의 옆 조수석에 앉아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중에 미연이 조심스러운 눈치로 말을 걸어왔다. 참, 이정 언니,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이정은 느닷없이 그 소식이라는 말에 무언가 심각한 사건을 터뜨릴 것 같은 불안감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아니야 언니, 괜히 말랄라. 도대체 무슨 말이 그래? 사람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뒤에 편하게 앉아있던 수연도 바짝 호기심을 갖고 의자에서 등을 떼고 앞으로 귀를 기울였다. 사실 나
그 말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이정은 혹시 자신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속이 타들어갔다. 진짜 이거 비밀 지켜야 해. 미호는 정말 비밀이라며 신중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알았다니까. 무슨 일인지 빨리 말이나 해봐. 세상에, 알고 보니 지수 언니 영부가. 미호는 도저히 한 번에 한 호흡으로 말할 수가 없었는지 거기까지 말하고는 한숨을 쉬었다. 뭐야, 지수 언니 남편이 왜? 아휴, 이거 진짜 비밀 새어 나가면 안 되는데. 알았다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디다 이야기한다고 그래. 알았어. 하긴 우리는 우리끼리만 어울리니까 내가 믿고 말할게. 그렇게 대내외적으로 점잖고 의젓한 형부가 글쎄 알고 보니 마누라에게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었다더라. 말하는 미연인 큰 비밀을 말한 사람답게 아주 낮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이정은 말도 안 되는 미연의 엉뚱한 소리에 긴장됐던 근육이 퍼지며 오히려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러나 이정은 지수와 지금 불편한 관계이긴 해도 지수 남편을 그렇게 폭행범으로 몰아가는 일에 가만히 듣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말했다. 말도 안 돼. 내가 지수랑 지수 남편이랑 같이 라운딩을 한두 번한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서 봐서 알지만 그분은 절대로 와이프를 때릴 사람이 아니야. 이정은 지수 부부랑 그렇게 셋이 라운딩을 몇번 했었다. 그리고 지수네 집에 놀러 갔을 때나 지수와 함께 있을 때 둘이 통화하는 걸 보아도 폭행할 사람은 아니었다. 다만 밖에서 바쁜 게 흠이긴 하지만 잘 나가는 남편들이야 늘 밖에서 바쁜 건 세상 이치 아닌가. 원래 잘난 놈은 나라 거, 중간 잘난 놈은 마누라 거, 못난 놈은 부모 거라 하지 않던가. 오죽하면 소나무를 빗대어서도 같은 말이 있었다. 잘난 소나무 먼저 팔려 나가고 못난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말이다. 그리고 지수 남편이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었다면 지수 성격상 남편에게 맞고 산다고 분명히 말해줬을 것이다. 그러나 지수 입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었지. 그동안 지수 언니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우리가 그분을 한두 번 보나 그런 몰상식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지. 그래. 그런데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거야? 이정은 이번엔 화나는 소리로 물었다. 수연도 말도 안 된다며 쓸데없는 소리라고 이정의 말에 힘을 합쳤다. 정치인들은 찌라시로 죽는다니까. 또 엄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가는구먼. 언니들아, 나도 언니들처럼 생각했었어. 그런데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몇달전 지수 언니가 왜 한동안 연습장 못 나왔을 때 있었잖아. 응, 그랬지. 그게 글쎄 남편에게 허벅지를 흉기로 찔려 수술하고 집에 누워 있었던 거래. 이정은 순간적으로 번개를 맞은 사람처럼 온몸이 경직됐다. 그거 누가 그렇게 말해? 이정이 미연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따지듯 물었다. 언니야, 무섭다. 왜 그래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 말도 안 되니까 그렇지. 그때 사실은 이정은 지수의 수술 이야기에 대해 말을 꺼내야 하나 참아야 하나 고민하느라 말을 채 끝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사실은이라니? 언니는 무슨 아는 이야기 있어? 뒤에 있던 수연이 이정의 고민하는 표정을 살피며 살며시 물었다. 응, 그게 있잖아. 미연이 말한 그거 지수가 맞아서 그런 게 아니야. 이정은 속 시원히 말할 수 없는 자신이 답답했다. 듣던 사람도 답답했는지 그게 그런 게 아니면 도대체 뭐냐고 동시에 물었다. 이정이 입술을 자근자근 씹고 있자 미연이 또다시 자기 말에 확신을 가지며 말했다. 언니야, 그게 아니긴. 지수 언니가 맞은 걸 똑바로 본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왜 지수 언니네 일하는 아주머니 있잖아. 그 사람이 다 봤대. 지수 언니가 하루에 몇 번씩 얼음 주머니를 갖다 달라고 하더니 그 얼음 주머니를 갖다 주면 글쎄. 아픈 표정으로 간신히 일어나며 허벅지 안쪽으로 얼음 주머니를 갖다 대더래. 아플싸.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소문은 이렇게 근거 없이 추측으로 나도는 거라는 생각에 미치자 어이가 없었다. 이정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가만히 있자 미연인 이제야 이정 언니가 믿는구나 싶었는지 눈치를 한번 살피더니 이어 말했다. 그 아주머니가 왜 일을 잘한다고 해서 경미 언니한테 소개시켜 줬었잖아.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씩 지수 언니네랑 경미 언니네랑 교대로 다니는 거 언니들도 알고 있지? 그거야 알지. 그래, 그 아주머니가 똑바로 봤다더라니까. 수연은 지수 언니가 얼음을 가랑이에 갖다 대는 상상을 하며 미연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미 기울었다. 원래 부부일은 남이 알 수 없는 일이지 않은가. 밖에서 보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걸 수연은 너무나 많이 들어 알고 있었다. 다들 조용히 있자 수연은 미연의 말을 기정사실화하며 혀를 차며 말했다. 어머나, 지수 언니 남편이 폭행범이라니. 수연이 미연의 편을 들어주자 미연이 못을 박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래, 내 말이 그뿐만이 아니야. 지수 언니가 화장실 갈 때도 어기적 걷고 다녔대. 허벅지 안쪽을 다치지 않고는 절대로 그렇게 걸을 수 없는 걸음걸이였다고 그랬어. 그리고 하루는 형부가 일찍 집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이 똑똑히 봤었는데 지수 언니가 반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상을 쓰며 짜증을 냈었대. 미연은 아주머니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며 손가락을 두 눈을 향해 힘을 주며 말했다. 이정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래, 부부 문제는 밖에서 보는 게 다가 아니니까. 이정 언니,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 사실 우리가 진실을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수연은 이미 지수 언니 남편이 지수의 허벅지를 찔렀다고 믿어버렸다. 아니, 진짜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무조건 내 말을 믿어. 이정은 앞뒤 설명도 없이 무조건 아니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정 언니,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게 장담해? 이정은 지수가 앞으로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안이 사안인지라 창문에 문자를 넣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야, 내가 급해서 문자를 하는 거야. 네가 당분간 전화하지 말자는 문자를 받고 처음엔 좀 많이 서운했어.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뭔가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 네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그런데 지금 연습장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에 대해 네가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지금 너 몇 달 전 수술한 것을 갖고 네 남편이 너를 폭행을 했다고 소문이 돌고 있어. 네가 허벅지 안쪽을 아마 흉기로 찔린 것 같다고까지 말이더라. 차라리 이렇게 된 이상 그냥 그거 수술한 거라고 말하는 게 낫지 않겠니? 문자 보는 대로 빨리 답을 줘. 지금 네 대답을 듣지 않고 내가 너의 수술을 밝혀도 되는 건지 결정을 못하겠어. 떨려 죽겠다. 문자를 보내면서 침착할 수가 없어서 오타가 나서 지우고 다시 지우며 간신히 완성했다. 10분이 지나도 한참이 지나도 지수에게는 답장이 없었다. 애타는 문자를 기다리는 1초 1초가 피가 말랐다. 다른 이야기로 화제거리를 돌리며 시간을 벌고 있는데도 지수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동생들은 빨리 언니가 알고 있는 게 뭔지 언니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말해보라고 다그쳤다. 이거 사실 지수가 그때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한 거라 내가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래. 언니야, 우리가 남이야? 지수 언니가 곤란해졌는데 만약 폭행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 아우, 나 참 미치겠네. 이정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언니,
나는 언니를 믿고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을 말해준 거잖아. 언니는 그런데 왜 비밀비밀 하면서 말을 안 해? 기분 나빠지려고 하네. 이성은 지수의 답장을 애타게 기다리는데 무슨 문자가 와서 급하게 열어보니 짜증나게 스팸 문자였다. 아무래도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말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거기 수술한 거야 죄는 아니지만 남편이 정치하는 지수네에겐 폭행범이란 누명은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다는 나름의 고민 끝에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있지? 지수 남편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거 정말 우리끼리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절대 비밀 지켜야 해. 알았지? 알았다니까. 둘은 동시에 대답했다. 지수가 사실은 몇 달 전 이쁜이 수술을 한 거야. 진짜?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내가 데리고 병원을 갔고 내가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 지수네 집까지 데려다 주어 너무 잘 아는 사실이야. 지수가 폭행당한 게 아니라고. 그럼 일하는 아주머니가 봤다는 그 허벅지 안쪽이 불편했던 건 이쁜이 수술한 게 맞겠는데? 이정의 설득력 있는 설명에 수연은 다시 이정의 편을 들었다. 탁구대 위에서 볼이 네트를 건너 왔다 갔다 하듯 수연은 이쪽 저쪽으로 쉽게 쏠리고 있었다. 어머나, 진짜 엉뚱한 사람 죽일 뻔했다. 내가 봐도 지수 언니 형부는 그럴 사람 같지는 않았어. 좀 전까진 열길 밀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라고 다부진 표정으로 눈으로 직접 본 듯이 말하던 미연 역시도 이정의 말에 바로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며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수연과 미연은 아까의 폭행범이라고 밀어붙일 때보다는 말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다. 심심하던 차에 새로운 빅뉴스로 한동안 연습장을 뜨거운 열기로 후끈 달궈보려 했던 기대들이 허물어져 아쉬워하는 눈치였다. 클럽하우스에 도착해 골프웨어로 갈아입었다. 여름 내 덥다가 날씨가 모처럼 좋아서 최고 점수가 나올 줄 알았더니 역시나 다들 보통의 그저 그런 성적이었다. 이정은 지수 문제가 신경 쓰여 퍼팅에서 몇 번씩이나 실수했고 하다못해 1미터짜리 쇼퍼도 놓치는 홀도 있었다. 지수에게선 저녁까지 문자가 오지 않았다. 하필 내가 그때 병원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해서 괜히 큰 일거리에 휘말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선 부인을 때리는 폭행범으로 오해하게 만들 순 없는 노릇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자위했다.